모르는 단어 쫙 한번 체크해봐요. 총 90문장을 일단 볼 거니까. 우선. 다 체크했니? 다 체크했으면 선생님 보고. 해. 잘했어. 넘기고. 자, 됐지? 자, 그러면 보면 이제 먼저 문장 기본 구조. 보는데, 여러분 책에도 이거 다 표시돼 있지? 문장 구조. 그지? 1번부터 다 표시돼 있지?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저, 보면, 해석도 밑에 다 적혀 있어요. 해석도 다 적혀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훑어보면서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모든 영어 문장은 다, 우리가 모든 영어 문장은 그 해석을 할 때, 의미 파악을 할때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동사야. 이게 동사부터 빨리 찾는 거야. 그리고 그 동사 뒤에 낱말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에 따라서, 혹은 동사의 성격에 따라서 뒤에 오는 낱말의 성격이 결정되는 거지. 그지? 그래가지고, 1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동사라고 할 만한 게 얘밖에 없잖아. arises. 얘밖에 없지. 그리고 얘는 from. 전치사 이하는 다 그냥 무슨 처리했어? M. 그냥 수식어, 부사구, modifier. 그런 처리에서 일형식으로 이제 해놓은 거고. 두 번째 거는 요 단어가 어떤 뜻이 있어? will, 명사로. 그렇지. 의지.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to 부정사가 요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제 lie가 동사고, lie in, 뭐뭐에 놓여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정한 성공의 뿌리는 다음과 같은 의지에 달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고, 그렇지? 그럼 여기서 조금 저기하면은, 야 become 목적어 어디 갔냐? become이 목적어가 참 있을 리는 없고, become 뒤에 뭐 필요하지? 아니 become은 타동사 아니니까 목적어가 아니라 보호가 필요하잖아. 누가 보호 역할을 했어? 관계 대명사가 보호 역할을 할 수도 있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이 될수 있는 최고가 되려는 그런 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죠? 성진이 이해가? 그런 어떤 의지에 진정한 성공의 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지. 그지? 자, 3번은 이형식 문장들이지. 요게, at, 이렇게 썼잖아. 그지? 길트,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길트라고 하는 건 분노라 그랬지.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라 그랬지.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인데 여기서 at도 한번 썼지. 그지? 그리고 what we did or did not do 이래가지고 at에 걸리는 게 요거 전체 아니야? 하나의 명사절 아니야?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what we did what 한 일 또는 우리가 하지 않은 일 맞지?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를 향한 어떤 그런 그 분노가 길트다. 그리고 그러니까 요 단어가 길트라고 하는 저 이 단어랑 resentment를 대조해서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길트는 스스로를 향한 건데 그렇죠? resentment는 누구를 향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되는 거지. resentment가 원래 뜻이 뭐지? 분개감 아니야? 분개감? 맞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at 한 다음에 what they did or did not do. 그래서 그들이 뭘 했고 혹은 하지 않았고 뭐 이런 거에 향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4번 말뜻 이거 그냥 뭐 해석은 밑에 적혀 있지만 말뜻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4번 소환이 한번 해석해 봐. 4번. 오래 생각해서 단지 그 면으로 많이 산다고 해서 이게 이제 grow old의 의미를 조금 더 담은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우리가 보통은 그냥 저 한 해 한 해 그냥 살았으면 어쨌든 물리적으로 나이 먹는 거 아니야? 늙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늙는다라고 하는 걸 조금 추상적으로 본 거지 뭐 조금 더. 그러니까 nobody grows old by 이렇게 썼잖아. by ing가 뭐뭐 함으로써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그냥 단지 by ing가 뭐뭐 함으로써인데 그냥 여러 해를 살았다라고 해서 사람이 늙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더라고 해서 grows old 되는 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의 의미를 물리적 의미가 아니라 조금 추상적으로 해석을 한 거지 뭐.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지. 그죠? 사람들이 늙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뭘 함으로써? by deserting 이상을 버려? 그들의 이상을 버림으로써 그지? 그럼으로써 이제 나이를 먹는다 아니겠냐 이렇게. 네? 뭔 소리야 공감이 돼? 아니 이 문장이 뭔 소리냐 현실을 직시할 때 늙는다 현실을 직시할 때 늙는다? 그 말도 말 되는 것 같아 현실을 직시할 때 늙는다 늙으면 꿈이 좀 없어지지 않니? 그렇지 않아? 그렇잖아. 왜? 꿈이 없어? 네. 아유, 그래, 어떡하냐, 소환이. 늙어가지고. 왜 꿈이 없어진 거야, 최근에? 아니요. 어? Because of, 응? 네? 원인이 뭐 특별히 있는 거야? 원인이요? 아니, 딱히 원인이 있는 거야. 그래? 알았어. 어쨌든 나이 먹으면 보통 저 응? 좀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지.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봐. 할아버지 꿈이 뭐예요? 에라이서가 이렇게 그렇겠지, 그지? 한번 물어봐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5번은 보자. 5번은 뭐 그냥 저 의문사 투구정사 부분이지. 그래서 아이들은 알아야 된다. How to manage하고 make가 걸리는 거지? 네. How to manage pocket money and how to make the most of it. 이렇게. 그래가지고 pocket money가 용돈 아니야? 네. 주머니 돈이니까. 그러니까 용돈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리고 용돈을 어떻게 make the most of니까? 최대한 활용할 거냐?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애들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된 거야. 그죠? 그 다음 6번 문장은 이게 3형식 문장이지. 네.
그러니까 대절 전체가 목적어지. 그지? 과학자들은 대절 전체를 발견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대절 안에 게 안 나와 있으니까. 대절 안에 거 분석해볼까? 주어가 뭐지? Move, flowers. 동사는 are visited. 끝. 왜냐면 수동태 문장이잖아. 삼형식이 수동태로 바뀌면 일형식이 되는 거야. 맞지? 어, 그래서 Move flowers는 누구의 방문을 많이 받아? 바이 이하는 그냥 부사구로 보면 되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어, 이런 움직이는 응? 이런 꽃들이 뭐야? Pollinating insect의 반 저기를 더 받는 거야. Pollinate 단어 뜻? 우리가 Pollinate 이러면 식물에는 우리가 이제 수정이 아니라 수분이라는 말을 쓰지. 수분시키다. 응? 이런 말을 쓰지. 수정은 원래 Fertilize 이렇게. 응? 암수 결합하는 거 그게 fertilize인데 응? 난자 정자 만나는 거에 근데 동물은 fertilize 수정이라는 말을 쓰잖아 수정하다 응? 수정시키다 이런 말을 쓰는데 식물은 무슨 말을 써 수분이라는 말을 쓰잖아 응? 암술 수술 응? 결합하는 거에 그래서 그걸 pollinate라고 그래 이게 pollinating insect라고 하면 이렇게 곤충이 응? 어 곤충이 그 저 수술에 꽃가루를 묻혀가지고 암술에다가 떨어뜨리는 그죠? 그런 걸 이제 pollinating insect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mobile flowers가 이런 애들의 방문을 더 받는다는 거야. 누구보다 그들이 훨씬 더 정적인 counterpart. counterpart 상대방이잖아. 어, 그들이 훨씬 더 정적인 상대방보다. 다시 counterpart를 한 단어로 쓰라 그러면 본문에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중에 counterpart가 지칭하는 한 단어는 그렇지. 플라워즈 아니야. 플라워즈. 이해가? 상대방이란 말이야. 상대방. 오케이? 네. 응. 응? 그 다음에 7번. 7번은 훌륭한 교사는 must be able to put himself put이 핵심 단어라고 보면 돼.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건 어차피 전부 다 뭐야? 다. 다. 다 조동사 아니야. 어차피. 그 푸시 핵심 단어라고 이해가죠? 네. 어 그러니까 훌륭한 교사는 자신을 어디에 놓을 수 있어야 돼? 이게 노타야 3형식 문장이야. 그 뒤에 건 그냥 부사구 처리하면 돼. 열심히. 근데 필수 부사구니까 A라고 표현을 한 거다. 네. 알았지? 그래서 도우즈 후하면은 뭐뭐 하는 사람들 아니야? 네. 이렇게. 그러고 이제 봐라. 그 다음 게 find가 찾다 말고 깨닫다 생각하다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야 공부라는 것 자체 학습이라는 것 자체를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지 이렇게 남들은 10분이면 단어가 외워지는데 아 나는 1시간 외워도 안 외워지는 거야 미치겠지 막 이렇게 2시간 외워도 안 외워지고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옆에 놓으면 10분이면 딱 푸는 문제를 나는 3시간 걸려도 안 풀리는 게 아, 나 돌머리인가? 하고 막 좌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겪어봤어? 못 겪어봤어? 가끔 겪어? 어. 못 겪어봤어? 어 겪어봤어? 겪어봤어 다? 어 그래 미안해 안 겪어봤어 모르겠다 자 그럴 수 있는 거야 어 그치? 어 아 선생님은 육체적으로 겪어봤어. 피지컬. 아, 체육 같은 그렇지. 나는 물에 뜨고 싶은데. 안 떠. 이 나이 먹도록 안 떠. 남들은 금방 배웠는데, 우리는 못 배워. 어, 아, 그리고 그래? 그냥 죽는다 생각하면 떠서. 그러니까. 아,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어. 그래.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그지? 근데 훌륭한 교사는 이렇게 배우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 누구를? 자기를 거기에 딱 갖다 놓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역지사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죠? 이렇게. 선생님도 그래서 너네 딱 저 수업할 때 보면 딱 저 억지로 안 시키잖아. 그지? 힘들어 보이면 어떻게 그냥 같이 쉬어버리잖아. 그랬다 속으로 욕하지 말고. 인생 너무 씨 대충 사는 거 아니야? 이러고. 너무 수업 날로 먹는 거 아니야? 이러고 그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B번까지 하고, B번까지 하자. B번. 자,
동사를 살펴야 하는 문형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형식 문장이랑 오형식 문장을 구별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목적어 다음에 또 다른 명사가 만약에 나왔다고 쳐요. 또 다른 명사가 나왔을 때, 얘네 둘이 equal이 안 되면 사형식인 거야. 근데 목적어 다음에 또 다른 명사가 나왔을 때, 얘네 둘이 equal이 돼야 오형식인 거지. 그게 목적이 뭐지? 응? 그 앞에 거는 사형식, 수요동사야, 수요동사. 해봐. 전에도 내가 이런 비슷한 예문 써줬잖아. I choose him a wife. him하고 wife가 equal이 돼야 돼. 안 돼요. 안 되지. 일반 상식으로는 안 되잖아. 그쵸. 그지? 네. 아, 물론, 특이할 수는 될 수도 있고. 이건 뭐야. 나는 그에게 아내를 골라준 거야. 사형식 문장이야, 사형식 문장. IODO야. 네. 이해가죠? 네. 이렇게. 근데, I chose him, my, 뭐, 응? successor, 이런 식으로. 나는 그를 나의 후계자로 골랐다. 힘하고 successor가 이퀄이 돼야 안 돼요? 네. 된단 말이요. 그러면 이거는 목적 보호가 되는 거라고. 이해가? 같은 명사가 나오더라도, 목적어하고의 관계를 따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during the job interview 하면 그 인터뷰에서 interviewer 하면은 이거 면접관이야 면접관. 알았죠? 네. 면접 보는 사람은 뭐라 그래? interviewee라 그랬지? interviewee. 응? 알았죠? 네. 면접관이 지원자한테 응? 물어본 게 a slightly personal question. 그다음 out of mere curiosity 이래가지고 out of는 from의 뜻으로도 잘 쓰여. 그러니까 단지 호기심 때문에 약간 개인적인 질문을 좀 물어보기도 했다는 거지. 어? 아무리 시 사장이라도 아무리 면접관이라도 개인적인 질문, 어? 아주 퍼스널한 질문 이런 거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뭐, 어떤 게 퍼스널한 질문이야? 사생활은 그 어떤 사생활? 연인. 연인? 관계로. 뭐 그렇지 그렇지 가족관계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 동문이면 잘해주고 하여튼 퍼스널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그치? 그래 그런 거 그래서 그 업무랑 관련 없는 응? 직무와 상관없는 응? 그런 뭐 저기들 이제 그런 거지 뭐 자, 어쨌든 요거랑 이퀄이 될 수가 없지 애플리컨트랑 퀘스천이랑 이퀄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 사형식인 거 금방 눈에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는 이게 요거 통째로 간접 의문문이잖아 네 응? 간접 의문문이라고 봐야 되거나 혹은 관계부사절에서 선회사 생략되면 명사절 돼버리잖아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응? 밑에 쪽 커드 껴안는 거, 포옹 같은 거. 부모의 본능은 네. 그들에게 알려준다. 직역하면 그렇게 되겠지. 네. 부모의 본능은 그들에게 알려준다. 네. 언제 자기 아이가 응? 포옹을 원하고 인터랙션을 원하는지를. 그죠? 네. 직역하면 그런 뜻인 거야. 근데 이게 영어식 표현이야.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하는 건 뭐야? 부모는 본능적으로 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말로 자연스러운 거고 응? 영어는 이런 표현들이 자연스러운 표현이야. 자기네식 표현이란 말이지. 약간 시적이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말식으로 보면 약간 시적이. 하긴 뭐 얘네는 그 리듬이 있잖아. 다 그 저 말 자체가. 그지? 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 이렇게. 응? 우리는 그냥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다 감세가 있잖아. 다 끊었어 여기. 그죠? 자, 그 다음 10번. 10번은 보자. 그, The English야? 영국인들은 Arts와 Sports, 학교에서의 Art와 Sports를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했네. 미술과 체육을, 응? 교육의 중요한 부분. 이거 equal 되지? 네. As well as는, 그렇지, 수학만큼. 그죠? 수학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퀄이 되니까 보호가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왜 보호가 돼? 좋은 책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만들 수 있는데, 과거분사, motivated, 동기부여가 된, 이렇게. 아. 책을 통해서 여러분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 big difference, 큰 한번 변화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응? 이런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죠? 12번도 재밌는 표현이야. Politeness makes you enjoyable to be around. To be around, 응? enjoyable,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예의는 여러분을 주변에 있기에 즐거운 사람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이해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될 거예요. Politeness가 주어다. 동사 두 개 나온 거야. 첫 번째 동사 makes, 두 번째 동사 and gives요. 그치? 그래, 예의 바른 사람은 같이 있기가 좋단 말이에요. 딴 사람들이 같이 있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줘? An enduring, 지속적인 edge, 장점을 준다는 거지. 누구보다? Those who never acquired it. 여기서 it이 예의잖아. 네. 예의를 갖추지 못한 사람보다는 항상 edge를 가지게 되는 거야. 그렇죠? 우선은 1번. 오늘 1번만 했어요. 네. 문장 기본 구조만 했으니까 12문장밖에 안 되지? 이거 다음 시간에 해석 연습할 거거든? 해석? 그러니까 테스트 볼 거니까 여러분들 준비해봐. 해석. 선생님 시험지 주면 그냥 한글로 쓰면 돼. 알았죠? 문장 구조 분석하면서 한글로 살짝 써주면 돼. 오케이? 밑에다.